자, 그다음에 그 365페이지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부터 보는데, 그죠? 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 356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아, 365페이지,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냐 하는 전제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전제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매수인은 돈만 주면 완벽. 무슨 벽? 완벽. 모두 지급했을 때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 전해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근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매도인. 그래서 그러면 재산권에 무엇 때 그래서 요게 꼭 돼야 됩니다. 돈 주기 전에는 담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다. 응? 그럼 돈을 모두 지급했는데 그럼 돈을 안 줬으면 매수인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돈을 안 주면 되지. 동시행 그걸. 그래서 동시행은 돈 주기 전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매수인은 그 하자가 없어질 때까지 돈 지급을 거절. 그래서 동시행은 그 매매에서 1차적 책임 매도인. 그래서 요거는 돈 주고 나서 보니까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매도인. 무엇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럼 또 매수인은 돈다 줬으니까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이죠. 당연하죠. 그걸 어디에 있냐면 민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법정 책임. 그럼 무엇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하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래서 그걸 무과실 책임.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던 잘못 없이 하자가 발생했던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일단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65페이지 보면 일단 법정 책임 민법에 있는 거다. 민법에 있는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 무엇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일단은 매수인은 완벽하게 돈 대금 줬다. 완벽했다. 그럼 매도인도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무과실 책임. 그다음에 뭐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책임진다 하는 거. 그죠? 그럼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다 하는 거.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법정 무과실, 뭐 특정물, 종류물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 하자는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규정이냐면, 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369페이지, 그죠? 369페이지에 15번. 369페이지 15번. 자,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과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 관한 특약 한다는 말은 이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당사 특약으로 담보 책임을 가중 경감하거나 면제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자, 물건 팔면서 매도인이 물은 건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지만 앞으로 하자가 발견되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은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데 매도인도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럼 너가 신중하게 면밀히 조사하고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면제 가중하거나 경감 면제하는 특약 유효한데, 그러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다. 즉 면제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면서, 자,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고 하자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은 무효.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에게 설정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걸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특약도 무효 하는 거. 그두 개. 알면서 알리지 않았거나 이미 제3자의 권리를 설정 양도했다. 그럼 매수인은 재산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3자의 이미 권리를 설정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돈다 줬는데,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그죠?
다섯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 제한. 담보적 권리. 요 다섯 개 있단 말이죠. 다섯 개 있는데. 그죠? 요거. 그럼 어쨌든 여러분 매수인은 돈 줬는데 재산권 이전 받아야 되는데 재산권을 이전 못 받게 돼요. 이런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해서 타인에 속해도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하면 되는데 매도인이 어쨌든 취득해서 이전 못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거 타인 소유 물건 매매 현존하지 않는 매매 유효. 여기는 그럼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입니까? 매매가 포인트입니다. 매매는 계약 약정. 매매는 약정. 내 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취득했으면 주면 된다. 매도인이.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 매매는 계약 약정. 꼭 기억해가지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계약 체결했는데 그럼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 못하게 됐다. 돈은 받았는데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 못하게 됐다. 응? 이전 못하게 되었다 했을 때, 자 매수인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기준이 뭐가 기준하냐면 요 매수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요 매수인의 이런 상태가 중요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수인의 상태가 누구 상태가? 매수인의 상태가 중요한데 매수인의 상태가 자 선이다. 매수인이 몰랐다. 매수인이 몰랐다. 선이다. 여러분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인 경우 몰랐다. 돈은 다 줬는데 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거나 일부 타인에 속하거나 수량이 적거나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면 무조건 책임 물을 수 있다. 선이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이거는 이전 못 받으니까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배. 요것도 뭐 요거는 못 받으니까 일부 못 받으니까 못 받은 만큼 대금 감액 플러스 손배. 선이면은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약속 못 지켰습니까? 매도인이 그지? 그럼 수량이 적다. 역시 대금 감액. 자 일부 못 받아 못 받은 만큼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대금 감액. 일부 멸실. 손배, 손해배상 누가 청구합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 선의의 매수인 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됐습니까? 쓰고 있다 그런 경우는 됐습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하면은 무슨 죄?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담보적 권리는 특히 이런 담보적 저당권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 이런 거 해갖고 실행 본등기 해서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은 취득 못 받는 거하고 똑같죠. 요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의일 때도 유일하게 악의일 때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악의일 때 손해배상 나온 거 요거 딱 한 개밖에 없다 이게 됐습니까? 악의일 때 손해배상 하는 거 요 딱 한 개밖에 없다 요거 됐습니까? 악의일 때 손해배상 하면 요거 딱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악의일 때 손해배상 하는 거 요거 딱 한 개밖에 없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짱짱짱.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그지? 그다음에 아기일 때도 되는 거, 아기일 때. 능력을 믿고 돈다 줬다. 근데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 못하게 됐다. 이럴 때는 무슨 죄? 해제만 있고 손해배상 없고. 일부 타인에 걸릴 때 역시 악일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요럴 때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만 있고 손해배상. 그럼 수량이 적거나, 처음에 수량이 적거나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게. 그럼 요건 악일 때도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고, 요거는,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 요거는 제척 기간 제한이 없다. 제척 기간 제한이 없고, 선이든 악이든. 자,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자, 매수인이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매수인 알게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 그럼 나머지는 이것도 선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 꼭 그죠? 요거는 용익적 권리도 안 날로부터 1년. 악인 경우는 하였고. 요거는 뭐 실행하면은 소유권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죠. 요것도 역시 제척 기간 제한이 없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매수인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지? 매수인의 상태가 중요하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담보 책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매수인의 상태를 꼭 봐야 되죠. 그죠? 매수인의 상태를 봐가지고 매수인이 선이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선이다 하면은 물론 무조건 손해배상도 함께 할수 있대게. 그럼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저당권이 실행되었거나 가등기가 본등기되어서 소유권 상실하게 되었을 때 악일 때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요. 잘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거나 안 가면 실행해서 소유권 상실한 경우는 취득 못하는 경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 외에 매수인이 선이다, 안 날로부터, 악이다, 계약일로부터 1년.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럼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악일 때도 됐습니까? 됐습니까? 전부부 실행. 다시 뭐? 부부, 전부, 일부 실행. 그래서 요 담보적 권리는 저당권 가등기는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실행 또는 본등기 실행되어서 소유권 상실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합니다. 전부 일부는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다. 전부 해제, 전부 일부 대금 감액인데 악이면은 해제만 대금 감액 손해배상 없고 선이라야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하는 거. 그럼 수량 부족, 용익적은 선일 때만 물을 수 있고 악인 경우는 아예 없다. 요두 개는. 부부는 악일 때도 있고 두 개는 악일 때 아예 없고 요거는 선이 악이 똑같고 심지어는 악일 때도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짱짱짱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다섯 개다.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물건, 목적물,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자, 요 물건 하자의 담보 책임은
요거는 확실하게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 그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돈 다 줬는데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 못 받은 경우고 그죠? 근데 요거는 소유권은 확실하게 이전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 고장 났다 하는 거 그냥. 고장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물. 그럼 요거를 하자 우리 여섯 자 보통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하면 물건에 대한 하자다 고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요거하고 비슷한 게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신축할 수 없다. 요것도 물건 하자로 본다 하는 거 꼭 하자 담보 책임 기억합니다. 그죠? 이런 뭐 법령 제한으로 건물 못 짓는다. 자, 요렇게 하는데 요거는 가면 물건은 두 개입니다. 특정물 매매. 와, 특정물은 여러분 그죠? 뭐 이거 정확한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딱 한 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딱 한 개만 있는 물건, 예술 작품이라든가 이거 특정물.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어도 내가 요거 사겠다 하면 지정됐을 때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그냥 요 한 개만 있고 한 개만 있는 물건이고 그 다음 불특정물, 요건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매매인데. 요것도 역시 매수인의 상태인데, 요것도 뭐의 상태? 매수인의 상태인데, 요 매수인의 상태가 중요하다. 누구 중요하다? 매수인의 상태가 중요한데, 요 선의 및 무과실. 자, 여러분, 아까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선의계만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물건에서 무과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권리에서는 선의기만 하면은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권리에서는 그죠? 선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요거는 선의 및 무과실. 똑같다. 선의 및 무과실. 이런 경우는,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경미한 경우는 손해배상. 뭐, 요렇게 되네. 역시 마찬가지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경미한 하고, 요거는 제척기간은, 요거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똑같습니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그거 여러분 기억하고, 특히 그죠? 그럼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요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는 다른 곳으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대신에 요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특정물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청구 안 된대. 예? 불특정물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요게 이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매매에서는 권리, 물건, 그 다음에 하나 더 경매. 이런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됐습니까? 자,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자,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는, 자, 경매 경락 받았는데,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요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은 요 물을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경매 받았는데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 있는데 집이 내리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하는 거. 그래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아예 물을 수 없고 오직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됐습니까?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냐면 채무자. 채무자에게, 자, 채무자에게, 대금, 해제, 또는 대금 감액, 하고,
했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2차 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는 해제라는 말 모습이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하는데 원칙은 이런 손해배상은 없다. 원칙은 손해.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하자를 알고 권리에 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알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채권자는 알면서 경매 신청했다 했을 때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채권에 대한 뭐 담보 책임 여러 가지인데 그건 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69페이지에 보면 물건은 368페이지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자, 369페이지 보면 368페이지 그죠?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바로 위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네모 박스 저당권 전세권 존재에 대한 매수인이 선의하기는 묻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같이 물고 나오는 경우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이 저당권을 같이 물고 나오는 경우 이런 건 담보적 그냥 전세권만 나오면은 이건 전세권 나오면 용익적 제한이고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같이 나오면 이런 담보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 악의 묻지 않고 무슨 배상 악의일 때도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576조 담보 책임 제척기간 제한 없다. 실행해서 소유권을 상실할지라도 매매계약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매수인 담보 책임으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챙겨주시고. 자, 그럼 369페이지 네모 박스 보면 여러분 매매에서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매매에서 하자 보수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하자 보수는 어디에서? 도급의 담보 책임 내용이지 매매 계약의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 하자로 인해서 1차 손해가 발생할 때는 매도인은 귀책 사유 요하지 않으나 됐습니까? 1차 손해가 발생할 때 매도인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으나 됐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매도인은 뭐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매도인은 귀책 사유는 요하지 않으나 매도인은 뭐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 근데 2차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통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법령 제한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 하자로 본다 하는 거.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고 하자 발견하는 날로부터 6월 하는 거. 하자 존부는 계약 승립 당시 하는 거. 항상 계약 승립 당시. 그 다음에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될 수 없다 하는 거. 따라서 공평을 그래서 요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지기 때문에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대 가공한 매수인을 잘못 참여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아까 저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 하자 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살아있는 가가가가가 있다.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행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하게 되었을 때 경락받았는데 가가가가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실행,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죽지 않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실행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상실하게 됐을 때 1차적으로 매도인이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전부 일부 반환 청구와 원칙 손해배상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알리지 않았거나, 안감 채권자가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거기에 예외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경매 절차가 무효다, 경매 자체가 무효다,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아예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경매 자체가 무효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환매와 재매매 예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환매와 재매매 예약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 가보이 집을 누구한테 호랭이 판다. 매도인 매수인인데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온단 말이지. 이거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온. 이걸 이제 환매랍니다. 그러면 이게 물건 팔면서 물건 팔면서 다시 이 매도인을 환매권자라고 팔았다가 다시 사가온다 그지? 그런데 자 그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물건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는 거 이거 재매매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환매권의 성질, 환매권의 성질인데 이것도 뭐 형성권, 양도상속 가능하다. 세 번째,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된다. 네 번째, 등기할 수 있다. 그지? 하고. 그 다음 5번째, 환매권 행사 시. 환매권 행사 시. 실제로. 매매. 예금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 그래서 요거는 의사표시만으로 된다 하면 틀립니다.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공하면서 그럼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는 거 이걸 재매매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시험을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환매와 재매매약 비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환매와 재매매약. 네? 자, 요거는 첫째 시기인데, 요거는 소유권, 팔면서, 매도인이 팔면 소유권 이전과 반드시 동시에. 동시에 환매 특약. 그럼 요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등기법에서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템, 시스템을 묻는 거예요. 요거는 가등기. 요세 번째, 가격. 원칙.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원칙 예외. 뭐 특약 가능한데 이자를 합산한 금액. 요거는 가격 제한 없다. 네 번째. 그죠? 요거는 기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요거는 기간 제한 없다. 됐습니까? 기간 제한 없고. 그럼 자, 요거는, 근데 특히 요거는 5년과 3년인데, 요거는 연장할 수도 없고, 뭐, 갱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길게 했을 때 5년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했을 때 3년 했다, 3년 땡 지났다, 아직 5년 안 됐어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3년 했다, 3년 땡 지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매도인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매권자 하면 매도인을 가리킨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요 시기 반드시 동시에 하는 거하고 그럼 요 기간 하는 거막 그런 거잘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370페이지 맨 밑에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도인 다시 소유권에 회복하게 되고 환매권 행사에서 목적물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매수인이나 전득자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한 때,
비용을 지출한 때는 매도인은 점유권에 관한 203조 규정에서를 상환하여 그러나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은 매도인이 청구할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다음에 교환인데 교환은 여러분 금전 대신에 매수인이 금전인데 매수인의 금전 대신에 다른 재산권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써 그래서 매매하고 똑같다 이게 매매하고 똑같다. 그래서 노무 제공은 뭐 도거 노무 제공이나 고용이라든가 뭐 고용 노무 제공 고용 일의 완성은 도급 등은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노무 제공은 다시 고용 일의 완성은 도급 이런 거는 교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 교환에서 위험 부담 동시행 탐 매매 가능 규정 그대로 적용되고. 그다음에 어느 매도 갑의 물건은 5억 을의 물건은 3억일 때 그러면 갑은 5억짜리 물건을 3억 받게 되잖아. 그러면 을은 그 자기 3억 물건에다 돈을 2억 얹어서 주는 거 이걸 보충금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금을 약정할 때도 교환경이 다만 보충금에 관해서는 자 그 재산권과 부족을 보충해 주는 보충금인데 교환인데 다만 보충금을 줘도 여전히 교환입니다. 근데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가능 규정을 그대로 뭐한다? 준용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 임대차하고 특별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